무화과 가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무화과 나무의 유인 작업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화과 가수원에 현재 나와서 무화과 나무의 유인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약제한뼘 정도 25cm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벌려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누웠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또할수 있으면 이렇게 또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쪽은 가지가 너무 이쪽으로 또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너무 곱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 가지가 지금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쪽은 너무 간격이 지금 약 30cm 정도로 약간 더 벌려주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유인하는 목적은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무화과의 가지가 우리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유인 작업을 합니다. 다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유인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줄을 이용을 하죠. 줄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 저는 지주대가 있고 이곳에 지금 철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 가슴 높이에서 철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제 무릎 높이에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제 무릎 높이에서 지금 현재 철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집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의 가지를 이렇게 한번 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쳐 주기만 하는 거죠. 일정하게 자란 무화과의 가지를 지금 걸쳐서 이쪽에 지금 조밀조밀하니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벌려 줬습니다. 이 가지 두 개의 가지를 양파를 벌리듯이 지금 벌려 주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이것이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곱게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아직 자라지 않은 것은 좀더 두었다가 좀더 자라면 이쪽에 철선에 닿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니은자죠? 니은자입니까?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더 벌리, 예를 들어서 저는 40cm 간격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봐서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더 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이 간격을 더. 그리고 이곳은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집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인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제 경험상 아주 편리합니다. 그 공중에서 매달리는 실을 이용한 방법은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메리트와 디메리트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아주 편합니다. 뭐 이렇게 눕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유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무화과 나무도 현재 새순이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한번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쪽에 지금 약 30cm, 이쪽에는 약 40cm 됩니다. 그러면 저는 무화과 잎이 겹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이 간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약간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더 벌려줘서 이 잎이 햇빛을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또 집게로 집어주는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어떤 바람이 잘 통하고 이 나무 잎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밀식되지 않게, 가지가 밀식하지 않게 지금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지 못한 것은 병해충의 어떤 해충의 잠복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어떤 이 열매가 햇빛을 못 받아서 연약하게 크고 또 당도가 없는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인 작업은, 무화과 있어서 유인 작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아직 실행하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어떤 유인 작업입니다만, 실행한 후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구독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현재 이렇게 이 철선이 지나가는 곳에 이쪽에 이렇게 이 무화과의 가지가, 무화과 나무가 이게 눕혀져 있다는 것을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라인은, 이쪽 라인은 무화과의 유인 작업을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1차 유인 작업을.